궁금한 건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저희가 아는 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많은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셨고 궁금해 하시고 그래서 사실 저희도 한번 해보고 싶었던 바로 그런 사운드 비교 특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렇죠. 이게 그 후르크라는 제품 자체가 저희가 계속 9.5, 9.5, 9.5, 뭐 9.5, 9.5 계속 이렇게 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들끼리의 어떤 그런 사운드는 다 9.5면 다 좋은 거 아니야? 맞아요.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근데 우리가 늘 아무래도 그 가격대를 늘 고려해서 점수를 주다 보니까 그렇죠. 실제로 가격대가 다를 경우에 두 개를 완전 다이렉트로 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그 사운드의 차이가 느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하나를 놓고 봤을 때는 야 진짜 좋다 좋다 하면서 쳤지만 사실 얘네들을 바로 놓고 바꿔가면서 비교할 경우 그런 기회는 많지가 않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뭐 사실 저희도 궁금하기도 했고 사람들도 많이 질문을 했고 사장님도 궁금했었던 맞습니다. 바로 그런 사운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원래 저희가 기어 대 기어 막 이런 것들 많이 진행을 했었고 그렇죠. 보면은 막 뭐 100만 원대 초반대 뭐 대표 뭐 어쿠스틱 같게 이렇게 붙여놓고 이런 게 싸움 구경이 재밌는 게 아무래도 제일 재밌죠. 제일 재밌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늘 뭔가 어느 쪽이 어느 부분에서 좀 더 우세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같은 가격대에서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되게 중요한 정보잖아요. 그리고 뭐 가격 차이가 약간 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가격을 내가 이 정도 사운드를 더하기 위해서 지불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느냐 아니냐에 딱 그 심리적인 그렇죠, 그렇죠. 마지노선을 결정하는 포인트잖아요. 우리가 뭐 컴퓨터 사거나 막 이럴 때도 아, 내가 맞아. 막 올리다가 뭐. 이걸 한 단계 올려 마라 그러니까. 하다가 거기서 내가 하나 올렸는데 내가 만족감이 이만큼 더 커질 것 같다 싶으면 올리는 거고 맞죠. 근데 하다가 그 다음 걸로 아니야 이까진 필요 없어 아하.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요 영역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디테일하게 그 한 몇만 원 차이에서도 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요 그럼요. 네. 우리가 아무리 뭐 300 몇십만 원짜리를 산다 그래도 내가 여기서 어차피 300만 원 쓰나 400만 원 쓰나 이런 개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350이냐 360이냐 가지고도 엄청 엄청나게 네, 디테일이 달라질 수는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비교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빨간맛 시리즈 빨간 네, 빨간맛이죠. 네. 빨간 네, 예전에 저희가 일단 레드 플러스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이게 후르크의 첫 이미지를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리고 맞아요. 여러분들이 맞아요. 이 브랜드 대체 뭐야? 맞아요. 라고 처음으로 주목하게 만들었었던 요행 저가였습니다. 요행 저가 이게 365만 원이어가지고 우리가 하루에 만 원씩 내면 맞아요. 1년 만에 살 수 있는 기타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명호 씨는 하루에 15,000원도 낼 수 있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기타를 가리키는 사자성어 요행저가해서 9.5, 9.5로 처음 후르크의 이 대표 모델로 자리를 딱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인업 재편이 있었죠. 맞아요. 기존의 레드가 레드 플러스가 두 개로 나뉘면서 레드 퓨어 그리고 그 위에 레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레드 플러스를 잇는 모델은 레드인데 그게 약간 위로 올라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살짝 이제 밑으로 레드 퓨어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상급 모델은 이제 그러니까 그냥 레드인 거예요. 음흠. 레드 퓨어는 그거보다 조금 더 퓨어하게 맞아요. 사운드에 집중을 해서 이런 화려한 스펙들을 좀 떨궈 놓고 가격을 좀 그렇죠. 저렴하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가격 차이는 30만 원이 납니다. 이게 딱 그 그래픽 카드 하나 업그레이드 해 말아라 그런 포인트예요. 어차피 지금 이미 CPU랑 뭐 메인보드는 좋은 걸로 다 해놨고 아 여기서 램을 하나 더 가봐라 하나 봐라 막 이런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뭐 32기가도 충분히 빠르지만 64?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의 고민을 할 때 딱 뭔가 요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30만 원, 349만 9천 원, 그 다음에 379만 9천 원 해서 365만 원을 기존가에서 아래 위로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30만 원을 여기서 아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이미 맞아요. 350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30만 원이 뭐 얼마나 그렇게 크게 구매에 영향을 미치겠냐 싶지만 사실은 이거를 할부로 돌렸을 때 한 달을 더 내냐 마냐 그렇죠. 거의 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 나름대로 꽤 큰 차이가 있죠. 자 이때 저희가 요행 레드 퓨어가 받았던 한 줄 평이 옷 갈아입었다고 사람이 바뀌니 해서 9.5. 저는 요행 적순 퓨어가 들어가서 요행 적순. 참 네, 그래서 정말 잘 부려 먹죠. 그렇죠. 아, 날로 먹고 있어요. 아유 그 하나를 잘 만들어 놓고. 아. 네. 일단 도마 깔아 놓고 계속 날로 먹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레드. 요 30만 원 올라갔죠. 379만 9천 원. 명호 씨는 똑같아요.
원빈은 머리 깎아도 원빈이더라. 아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네. 네. 그렇죠. 9.5. 저는 요행 적적. 이거는 이제 완전 그냥 레드 그 자체. 요행 적적에서 9.5. 그러니까 적적한 거지. 그렇죠. 아, 사운드가 적적하더라. 막 이랬죠. 요행 적하지 왜? 네. 요행 적하면 뭔가 약간 그 사자성어의 그 구조로 벗어나는 게 싫어 갖고 요행 적적으로 했죠. 자, 그래서 이게 전부 다 9.5, 9.5, 9.5, 9.5점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만 놓고 비교하면은 사운드의 어떤 차이를 우리가 실제로 느끼기가 좀 어렵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진짜 독하게 스트로크 하나 치고 바꿔 대놓고, 치고 대놓고 한번 아르페지오 치고 바꿔 치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자, 일단 외관. 이 30만 원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건지 보여 드릴게요. 목재랑 스펙 다 똑같아요. 뭐 기업이나 상세 뭐 수치나 이런 것들 그냥 진짜 다 똑같고 제가 좀 내가 뭐 두께 110에 뭐 구프레 띠뚤레 뭐 77, 78 한 이 정도는 거의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제가 조금 들게요. 자, 이렇게 한번 들어보죠. 어, 감사합니다. 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 화려함의 차이가 좀 납니다. 이쪽이 적적이고 이쪽이 적순이에요. 그 보면은 네 군데의 인레이 차이가 나는데 이쪽 일단 헤드, 이 헤드의 자개, 그 다음에 요 밑으로 내려오면 이쪽에 꽃 12프렛, 그 다음에 얘는 이 포지션 인레이에. 마크가 네, 이 지판 쪽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은 무늬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옆에 놓고 보시면은 이 옆쪽 문양은 뭐 비슷한데 이쪽으로 놓고 보면은 얘는 12프렛에 꽃이 있고 얘는 이쪽에 나무로 중간에 네. 정리를 해놨습니다. 디자인을.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보면은 여기 이 바인딩 쪽에 엄청 화려하게 자이가 들어있고요. 이쪽에는 네,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안 화려한 바인딩은 아닙니다만 얘랑 비교해서 놓고 보면 정말 단아한 느낌이죠. 수수하죠. 수수해요. 이쪽에 보면은 지금 로젯 자체가 얘는 가운데 바인딩이 들어가면서 로젯이 커요. 양쪽으로 네, 확 돌려놨죠. 이 중간에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적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요거 이제 상판이 시트카 스프루스 탑으로 똑같은데 둘 다 마스터 그레이드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게 뭐 그냥 모델 뽑기의 그런 차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쪽이 색상이 조금 더 진한 조금, 느낌이 네, 있죠. 조금 달라요. 네, 그래서 요게 요행 적적, 요게 적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 사실 나머지는 똑같아요. 없어요. 스펙 차이가 없어요. 지금 보면은 그냥 이 색상도 그냥 모델당 다른 것 같은 게 오히려 로즈우드는 이쪽이 더 무늬가 맞아요. 진하고 네, 좀 진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정말 독하게 하나씩 바로 그냥 다이렉트 비교해 볼게요. 스트로크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여러분들의 선입견이 구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무조건 돌릴게요. 자, 아르페지오입니다. 이번에는 바로 앰프 해볼게요. 사운드 듣는데 계속 말하고 싶어가지고 나도 들으면서 실시간으로 말하고 싶어서 자, 이렇게 저희가 쭉 사운드 비교하면 여러분도 느끼시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왜냐하면은 지금 얘기를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할 땐 이런 것 같다라고 오히려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솔직히 이거 시작하기 전에 우리끼리 블라인드 테스트 한번 진행해 봤거든요. 맞아요. 제가 아까 칸막이가 있었고 기타 뭔지 안 보이는 상태에서 명검 씨가 이제 어느 게 더 괜찮은지 한번 골라봐 라고 치셨는데, 비슷한 성향이긴 한데 사실 이 퓨어를 들었을 때, 퓨어를 딱 듣잖아요. 그럼 오 소리 좋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퓨어 말고 그냥 레드를 듣잖아요. 그러면 야 이게 더 좋구나, 그게 이 느낌이 있어요. 미세하게 차이가 나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 퓨어의 EQ 대역이 이렇게 좋게 딱 밸런싱이 잘 잡혀있는 느낌이라면 여기서 이제 레드는 이렇게 들려있어요. 맞아요. 하이가 요만큼, 그리고 요 로우도 살짝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기본 생소리에서는 로우 올라오는 느낌 별로 안 나고 하이가 샥 들리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앰프에다 연결하면은 요 로우까지 이제 따라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원래 받았던 퓨어 사운드를, 내가 만약에 그 기본으로 녹음을 한 다음에 그걸 사운드 모니터를 하고 싶을 때 녹음 받고 양쪽 올려가지고 기분 좋게 듣고 싶을 때 EQ잉한 사운드가 레드에서 나고, 맞아요. 네. 그리고 요게 퓨어구나. 네. 퓨어는 그냥 기본적으로 좋은 소리. 맞아요. 이거는 전적으로 이 30만원의 어떤 EQ잉의 이런 약간의 확장을 가져가느냐 마느냐, 진짜 뭐 램 하나 더 꽂느냐 마느냐, 요런 거에 여러분들의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뭐 이 레드 쪽이 저는 약간의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하긴 해요. 네, EQ나 이런 그런 거 자체가. 근데 이게 나한테 있어서는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그냥 사운드의 특성 차이라고 느껴지고, 나는 오히려 좀 안 올라간 게 좋더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3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떠냐면 이게 그냥 인우고요. 이거는 차려 입은 인우. 아무도 안 살 것 같은데? 아, 인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비교가 너무 잘못된 것 같은데? 뭐 이거는 원빈이고, 이거는 머리빨 세운 원빈. 뭐 이런 느낌? 아, 그럼 시상식. 어차피 둘 다 잘생겼는데. 그치. 이거는 뭐랄까, 아까 얘기했듯이 퓨어잖아, 퓨어. 그쵸. 퓨어는 그냥 그대로고, 여기는 이제 뭔가를 이렇게, 오케이. 아까 EQ잉을 살짝 들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빈. 평상복 입은 원빈. 그렇죠. 요건 시상식 가는 원빈. 맞아요. 그 정도. 어차피 뭐 어차피 원빈이야. 얼굴이 얼굴이야. 어차피 잘생겼어. 어차피 잘생겼어. 그냥 그날 잘생긴 거 더 약간 좀 그렇죠. 꾸민 거. 그냥 그 정도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취향으로서는 저는 레드가 더 좋아요. 저도 레드예요. 거는 레드 저기 퓨어였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람의 성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최피디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이 더 취향이세요? 레드. 레드. 네, 그렇죠. 이 부분에서 이제 30만원의 차이가 난다라는 게 저는 되게 합리적인 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선택을 하실 때 이 EQ의 약간의 그 모양새가 좀 다르다, 약간의 그 꾸밈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구매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오늘 역시 좋은 소리, 그리고 그 좋은 소리보다 더 좋은 소리 늘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레드 퓨어와 그냥 레드 오늘 전격 비교를 해봤고요. 다음번에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어떤 언제든지 그 같은 브랜드 내에 네. 그런 집안 싸움. 그렇죠. 더 재밌죠? 집안 싸움. 더 재밌지? 개싸움이네. 막 형제들끼리 막 멱살 잡고 막. 자, 이런 것들. 요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후르쿠의 거의 뭐 플래그십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인에서 한번 저희가 오늘 사운드 비교를 해봤고요. 다음번에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들어오는 그런 좀 순서대로 많이 물어보시는 그런 순서대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운드 비교 시연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